안녕하세요. 어쩌다 나눈입니다. 지금은 새벽 5시고요.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 일단 제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월 1,500에서 2,000만 원을 번다는 거는 뭐 로프공이든 타일공이든 목수든 이게 그분들의 커리어 하일 수가 있어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영업을 뛰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일이 많을 때 하루에 막 두 탕, 세 탕씩 쉬는 날 없이 한 달 내내 일하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조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평균적으로 그런 썸네일에 있는 돈 절반 정도? 그것도 잘하는 기공이 그 정도를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로프공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이동을 할게요. 가서 밥을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네? 자, 여기가 25층이고 이게 도르래라는 건데, 줄을 쓰다 보면은 다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매번 이걸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이제 안전줄을 확보하고 넘어가죠. 사실 높이보다 더 사람을 무섭게 하는 거는 구조물의 모양인 것 같아요. 이런 난간이 있고 그러면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가끔 아찔하게 생긴 데가 있어요. 나간 데도 없이. 그런 데서는 조금 더 무섭죠, 아무래도. 이쯤에서
그 창문에 붙은 스티커도 제거하고 페인트나 시멘트가 많이 묻어있어서 그것들을 청소하는 게 주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손목이랑 손가락이 많이 아픈데 사실 높아서 무서운 것보다는 그런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고 맨 위층이 제일 힘듭니다. 줄이 짧아서 가동 범위가 크게 안 나오거든요. 오전에 두 줄을 더 타고 점심 먹고 두 줄 더 타면 퇴근하는 겁니다. 네. 도시락을 먹습니다. 제가 먹어본 도시락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이게 돈도시락? 잘 먹겠습니다. 동진이는 거의 다 내가 앞서 일로 오라 그랬어? 갑니다. 정도 먹는다 하나 갖고 갔어. 프로틴이랑 핫바 하나 먹으면서 퇴근길에 이제 소화 좀 시키고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현장 일찍 끝나서 운동하러 왔습니다. 바로 집 근처에 이렇게 야외 헬스장이 있어서 퇴근하고 바로 와요. 오늘 하체 운동을 할 거고 제가 늘 이렇게 현장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꼭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일할 때 손가락이랑 손목 이런 데를 많이 쓰지 근육은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지쳐도 사실 근육에 좋은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서 따로 웨이트를 병행해 주는 게 건강관리할 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관절이나 특히 이제 허리 같은 거 이런 걸 더 관리를 잘 하려면은 헬스를 따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그렇게 강도 높게 하지 않고 30분 정도 하고, 오늘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세트나 뭐 중량은 이쪽 화면 어디에 띄워 놓을게요. 일단 3대 운동 위주로 하고 보통 스쿼트만 하고 집에 갑니다. 복근 운동 해주고 가슴 운동 한다 그러면은 벤치프레스, 덤벨프레스, 그 다음 복근, 그 다음에 집에 가고 등 운동 한다 그러면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케이블 운동 조금 하고 바로 집. 그렇게 하면 30분 조금 넘게 운동합니다. 그래서 스쿼트, 그냥 가성비 좋게 운동하고 있어요. 그냥 좋은 거는 이 헬스장이 공짜니까 저처럼 이렇게 많은 기구가 필요 없고 랙만 있으면 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운동하고 집 가서 바로 밥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운동은 대충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집으로 갈게요. 오늘은 일과가 일찍 끝나서 운동도 잘했고, 지금 몇 시지? 6시밖에 안 됐어요. 이제 집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아마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모처럼 일요일도 쉬는 날이라 놀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 늘 먹던 거 먹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나 싶네요. 어이, 엉망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네, 얘는. 일단 오늘은 제가 늘 먹는 게 소고기. 굉장히 좋은 걸 먹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호주에서 수입해온 걸 먹습니다. 오! 양파가 없네. 방금 냉장고 열어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맥주. 왜냐면 오늘 갑자기 더워지기도 했었고, 촬영 중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 늘 술을 먹고 싶은데 다음날 일하니까 좀 자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일은 쉬는 날. 그래서 시원하구만. 호주산 부채살인데 잘 구우면 맛있어요. 근데 잘 구우려면은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저는 약간 팬에다가 찌듯이?
붓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한번 두르고 뚜껑을 닫는 거죠. 그래서 빨리 대충 익혀서 대충 먹어요. 그거 뭐야 식탁도 갈 필요가 없어. 바로 여기서 대충 뚝딱 먹고 할 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냥 이렇게 집에 고기 냄새 안 나게 하는 겁니다. 대충. 진짜 모처럼 일찍 끝난 것 같아요. 항상 7시에 도착했었거든요, 집에 오면은. 요즘에는 굉장히 안양이라서 멀기도 했고 일이 좀 늦게 끝나긴 했는데, 내일 쉬는데 오늘 일찍 끝나서 더 기분이 좋네요. 벌써 여기 물 맺히는 거 봐봐요. 이제 여름이 다 왔단 소리입니다. 중요한 건 맛이 아니라 영양소, 영양분 잘 먹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흰색 가루가 크레아틴이고 나머지가 프로틴이거든요. 크레아틴을 이제 현장 일하는 사람이 꼭 먹어야 되는 게, 우리 근육에. 예, 엄마나 피곤한데 잠이나 자셔. 힘을 낼 때 ATP가 되면서 벌써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크레아틴이 그 ATP 생성에 필요한 거? 뭐라 했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모든 기술직이 그럴 거예요. 지구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크레아틴이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까 이게 소고기 먹었고 오렌지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틴이랑 먹는 게 이거 먹어요. 이게 이름이 뭐냐? 아, 글루코사민이라고. 이걸 먹으면 뼈와 인대의 회복이 40%가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많이 상하는 직업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예요. 너무 커서 저는 좀 씹어서 먹어요. 맛이 얘는 이거는 그냥 아연 통에다 담은 건데, 원래는 아연, 칼슘, 마그네슘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영양제인데 통 그냥 편의상 작은 거에 옮겼습니다. 이것도 뼈와 근육인데 아마 그쪽에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피로 회복에 좋은 아미노산 타우린, 바카스랑 스포츠 드링크에 들어있는데, 이게 약간 각성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성제가 아니라 그냥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것보다 작은 단위의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필요한 건 다 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신촌에 왔습니다. 낮잠 좀 자다가 일을 하시면은 뭐 다 느끼시겠지만 힘들어서 퇴근하자마자 잠을 자거나 아니면 술 한잔하고 좀 사는 게 되게 루틴화되고 재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와서 구경도 좀 하고 치킨도 먹고 그러려고 나왔어요.
바꾸면 리프레시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싸. 아니야, 더 복잡한 움직임이야. 이게 아니야. 이해가 안 돼. 멈추. 일단. 맛이 어때요?